자, 일단 우리 21번부터 보니까 Although the medieval cornet evolved into what we call a trumpet. 아, 우리 그 어휘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뭐다? 반대가 되는 거죠? 콤마 뒤에. 그러니까 이 중세 콜넷 같은 게 이제 이게 뭐 진화했대요. 우리가 뭐 트럼펫이라 부르는 거로 진화했지만 그건 다르다. immensely. immense 뜻이 뭐예요? immense. immense. large. huge. vast 이런 뜻이에요. 넓은 광활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르다. 뭐로부터? From its modern blank로부터.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뭐 식별하는 거니까 no. 에뮬레이터? 흉내? no. 일러스트레이션? 묘사? no. 근데 이 카운터파트는 카운터 펀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얘는 대응물이에요, 대응물. 그러니까 올드 있으니까 과거에는 콜넷. 이것이 현재에는 뭘로? 트럼펫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답을 이제 D로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보셨고, 다음에 25번 가보니까. 자, Canadian candidate. 일단 candidate 뜻이 뭐예요? candidate. 예, 지원자 혹은 입후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candidate, candy랑 데이트할 사람, 뭐 candy랑 데이트 후보자 뭐 이렇게였던 기억하는데. 그래서 후보자인 브라운이 보여줬습니다. 그의 재빠른 위트를, 재치를 once again 다시 한번 with a brilliant blank로 아주 명석한 blank로 빈칸으로 against 뭐에 대항해서 그의 어떤 반대자의 argument, 주장에 대항하여 이런 말이었네요. 일단 retort 같은 경우는 이건 뜻 뭐냐? 이건 이 자체가 이제 반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박하다니까 A 바로 정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좀 챙겨줘야겠죠. 일단 fallacy 이건 이제 true or false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궤변이에요. 궤변 그리고 conjecture 추측이란 뜻 가지고 있고 controversy. controversy는 이렇게 컨트롤 자체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논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25번 답은 A로 가주시고요. 다음에 26번 보니까 저 CEO blanked employee for his excellent accomplishment. 자, CEO가 빙칸했다. 주어가 동사했다. 누구를? 직원을요. 뭐에 대해서? 그의 excellent한 accomplishment를. 자, 그러면 직원은 뭐한 거예요? 엄청나게 성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장 입장에서 직원을 칭찬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니까 lauded. 아, 이게 뭐냐? 이게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바로 정답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melde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석다란 뜻입니다. 그 exert는 뜻이 뭐냐? 이건 이제 힘쓰답니다.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힘쓰다. 그리고 boasted 이건 뭐다? 이건 그 소위 말해서 이게 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뻑이다. 근데 이런 단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뭐 자랑하다 그렇게 챙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EO가 누구를? 임플로이를 칭찬했다. 결론, 이 어휘 섹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장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잘 돼야 됩니다. 다음에 27번 보시죠. 자, 27번 보니까 In the midst of the scandal, 이 추문의 midst 가운데 Senator Daniels 상원 의원인 다니엘이 만들었는데요. Several misleading statements. 몇 개의 잘못 인도하는 진술을 만들었어요. That. 뭐, 그게 바로 뭐냐면, that 이하에. Further blank 하는 사실을.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챙길 수 있는 거는 보시면 이 구조 자체가 statement인데 that 이하죠.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어떤 거 misreading이라는 단어도 역시 statement를 꾸며주고 있죠. 곧그 말은 뭐냐? 이 아이가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내용이 부정적인 느낌이면 얘 또한 부정적인 느낌의 내용이 들어간다. 결국 잘못 인도하는 진술이니까 이 대디아도 잘못 인도하는 진술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urther blank the truth. 그러면 진실을 어떻게 했어요? 진실을 뭐 왜곡한다거나 뭐 진실을 뭐 이렇게 뭐 덮어버린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논리적으로 문장 구조상.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A가 보니까 demystified. 일단 DE가 나오면 이건 느낌이 그냥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접도 DE가 나오면 여기서는 반대적인 느낌의 접도를 사용이 됐고 이 미스터리 그 신비감이니까 이건 뭐다? 얘는 그 신비감을 없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B번 obfuscate 액센트 챙기세요. obfuscate obfuscate 이거 아마 그 평소에 보지 못하셨던 단어일 텐데 obfuscate 이건 뭐냐? 그 이건 판단을 흐리게 하다 뭐 이런 건데 일부러 애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뜻이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다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다 obfuscate. 그러니까 이제 뭐 연상하자면은 그 앞에 버스가 있는 거야. obfuscate 앞에 버스가 있어. 잘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버스가 일부러 계속 내 앞에 막 가려줘. 안 보이게 길못 가게 obfuscate 앞에 버스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다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irradiated 이건 이제 밝히다 이거고요. abhorred 이거는 abhor인데 얘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don't like 시간이 좀 지났어 더 마음에 안 들어 hate 그더 싫어. 같이 숨 쉬고 있는 것도 싫어. 지구에서. abhor 요거예요. 이건 뭐냐? 혐오하다. 혐오하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돋는 막 이런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B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진실을 애매하게 만든 거죠. 됐죠? 우리 7번 답은 B번. 자, 그러면 28번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 fans of novelist. 이 소설가의 팬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be 뭐뭐뭐뭐 할 것이다. To learn that 뭐 알게 되면, that year 알게 되면 그의 latest는 뭡니까? 그 최신이죠? 최신작이 그 최신 최근에 이러한 노력이 hugely disappointing, 엄청나게 실망적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팬의 입장에서 이런 그 소설가인가 봐요. 이런 소설가의 작품이 뭐 별로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실망하겠죠? 그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부정적인 내용의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고 전제를 가지고서 하나씩 가보시면 A의 corpulent 이건 동의어 챙기시죠? obese예요 obese obese는 또 뭐예요? obese obesity obese 뚱뚱한 이런 뜻이죠 비만의 corpulent 단어 좀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corpulent 이렇게 동글동글해 가지고 그리고 B번 액센트 챙기시고 audacious audacious 네. audacious 대담한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쓴책 이름이기도 하죠. audacity 막 이렇게 자 audacious 대담한 대담한 5대 거의 이렇게 서 있어 무릎 꿇어 이런 거
audacious 대담한 챙겨주시고 혹은 한국말로 또 뭐 용기 있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distraught 이것도 뭐냐? 아 이거는 그 마음이 괴로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괴로운 distraught. 자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distraction은 들어보셨죠? distraction distraught는 처음 들어보시고 근데 웃긴 게 이 distract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게 정신을 산만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세 영어에서는 이게 이 뜻이었어요. 괴로움. 괴로운이란 뜻에서 지금 현대 영어로 정신이 산만한 걸로 바뀌었고 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distraught로. 그 이제 단어도 스펠링이나 뜻이 이게 바뀌어가거든요. 근데 뉘앙스는 같아요. 정신이 산만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괴로워진 거지. 아, 뭐 정신사나워 막 이렇게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거 발음 어떻게 하실래요? ANNIHILAT 발음? Annihilate? 네. Annihilate. 합니다. Annihilate. 네, Annihilate. 요거 액센트 표시 꼭 해주세요. Annihilate. Annihilate. 그 단어를 눈으로 암기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리스닝 때도. 우리 리스닝 파트 5 때문에도 계속 입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annihilate. 이건 뭐냐? 이건 전멸시키다예요. 전멸시키다. 혹은 뭐 무효로 하다. 그래서 동의 한번 챙겨볼까요? 터미네이트는 아시죠? 터미네이터 얼마 전에도 이제 지난달인가 뭐 영화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 엑스터미네이트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 박멸하는 거야. 엑스터미네이트, 박멸시키다. 뭐 바퀴벌레 생각나는데, 박멸하다, 박멸하다. 혹은 엑스터페이트, 이것도 이거는 엑스터페이트 이거예요. 멸종시키다. 나 동의합니다. 엑스터페이트. 자, 평소에 우리 못 보는데 그 텍스 복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좀 챙기셔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언제 쓸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인 우리 개념은 그 단어 자체가 패시브 보케블러리가 있고 액티브 보케블러리가 있다. 뭐냐? 이 패시브 보케블러리는 리스닝하고 리딩 용도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액티브 보케블러리가 이제 그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쓰려면은 액티브 보케블러리로 이 단어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냥 보고 들을 수 있으려면은 패시브 보케블러리를 양을 많이 채우면 돼요. 근데 고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시브 보케블러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평소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단어는 어떻게 뭐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동의어를 뭉텅이로 챙겨주세요. 단어 하나만 딱 암기해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며칠 못 가요.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자, 다음에 29번 가보니까 Maurice was severely blanked by the military tribunal. 자, 요 단어 뭐죠? Military tribunal? Military tribunal?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상관없는 게 because 왜냐하면 일단 이런 아이들이 지금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왜냐하면 그가 떠났기 때문에 뭐를 army base 이거는 그 뭐겠어요? 부대겠죠? 군 기지를요, without permission, 허락 없이 떠났으니까. 자, 결국에는 그 얘가 지금 소위 탈영을 한 겁니다. 모리스가 탈영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당연히 영창 가야죠. 그죠? 자, 영창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모리스는 severely하게 rebuked 뭐다? 액센트 챙기시고 rebuked입니다. BU에 있어요. 이거는 징계하다 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징계하다 혹은 비난하다. 그래서 그 rebuke 그냥 뭐 발음이 그거 같아요. 이북 같아요. 이제 이북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rebuke, ebook 이렇게. 이렇게 챙기시고 예에 대한 동의어 한번 또 챙겨 보시면 admonish. admonish. 이것도 비난하다. 아, 이거보다 좀 쉬운 단어 있죠. 요거 아시죠? scold. 이것도 동의어라고 챙기시면 돼요. scold. admonish. 혹은 reprehend 혹은 reprobate 혹은 berate. 이거는 berate 이거예요. 그리고 reprobate 액센트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암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시 admonish, reprehend, reprobate, berate. 이게 다 뭐다? 일단 비난하다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씩 생기면 뭐 그 admonish 어디서 이렇게 많이 쉬를 해? 뭐 이렇게 여기 왜 여기서 어디서 많이 이렇게 쉬를 해? admonish 비난하는 거죠. reprehend 비난하는 건데 이거 re가 again이니까 다시 그 reprehend 다시 그 pre 앞으로 hand 손 이렇게 때리려고 비난하면서 reprehend 그리고 reprobate re 다시 probate 다시 문제 풀어 너 이렇게 못 풀었어 다시 문제 풀어 reprobate 그 berate 이거 뭐야 너 왜 학점 B야 너의 레이트가 이게 그 우리의 평가 학점이냐 너의 berate 너의 B냐 왜 A 안 나왔냐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암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inhibit은 이건 억제하다죠. inhibit 이것도 당연히 쉬운 말은 이제 뭐 그 stop이고 뭐 prohibit, inhibit 쭉 나오는데 그 smudged 이것도 동의어 챙기세요. 이거 smear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smear 뭐냐? 더럽히다 그리고 depreciate 역시 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D가 붙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depreciate 같은 경우에는 appreciate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치를 뭐하다? 떨어뜨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depreciate 가치를 떨어뜨리다 혹은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평가절하하다 그렇게 평가절하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right? 자 그러면 30번 가보죠. 자 보니까 although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딱 뭐 박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왜요? 이런 애들 나오면 기본적인 개념 뭐다? 얘랑 얘 관계가 반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피라냐가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a blank predator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each threat to humans 그러니까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has been exaggerated 요 단어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exaggerate 이건 뭐죠? 과장하다는 뜻입니다. 과장하다 exaggerate 이거 exaggerate 제 절에 원래 말이야. 과장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자 과장하다니까 뭘로 어떠한 프레데터? 굉장히 이제 엄청난 끔찍한 프레데터로 알려져 있지만 과장된 거다 이런 느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에 combustive 일단은 combustion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연소성 이런 뜻이에요. 이 거리 멀죠? 예. 그리고 B번에 ferocious 발음 챙기시고 ferocious 뭐다? ferocious 잔인한 ferocious
우리 보통 그 사람이 돌면 뭐 눈이 뭐 시퍼렇다 그러잖아. 뭐 눈이 시퍼래가지고 어떻게 눈이 시퍼러셔스 뭐 이렇게 잔인한 게뭐 이렇게 퍼러셔스 뭐 이렇게 시퍼러셔스 잔인한 이렇게 챙기시고, 그리고 낙셔스, 아 이건 유독한 이런 뜻이에요. 유독한 낙셔스. 그래서 동의어 챙기세요. 노이섬 혹은 fetid 혹은 좀더 쉬운 거 toxic. 턱생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베놈에서 나오는 거, 베놈 이게 독이죠? 예, 그래서 venomous 유독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 pernicious 이것도 해로운 pernicious 유독한 이게 다 이제 동의어예요. 게임은 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말 그대로 독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라냐가 독을 함유하고 있는 프레데터로 알려져 있지만 이건 아닌 거죠. 네, 말 그대로 이 유독하다는 게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라냐는 독을 뿜어서 그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뜯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번은 답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D는 tedious.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지루한 이런 뜻입니다. 어디 놀러 가는데 계속 티만 줘요. 계속 1년 12달 똑같은 티만 줘. 아, 나그티 이제 디었어. 그만 줘. 지루한 tedious. 그렇게 챙기시면 되겠고, 답은 B, ferocious 잔인하러 가면 되겠다. 됐네요. 오케이.